좋아요, 구독!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 이 반도체 관련주죠. 사실 어제부터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확인이 되긴 했는데, 특히나 이 종목은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0%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렇게 10%가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보유 가격은 42,3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시점에서 이미 수익 권역에 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남은 부분인 20%는 어떻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까, 어느 정도의 목표가로 설정해 두시면 좋을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따가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또 공개 방송도 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최근 시장에 조정받을 때 IT 부품주 조정받는다고 뭐 걱정도 1도 안 했어요. 무슨 걱정을 합니까? 시장의 추세가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IT 부품주 걱정 없다,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했고, 양봉 나오면 사라 그랬죠. 어제 시장 양봉 나왔네요. 빨간색 나오면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빨간색이 나오면 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IT 부품주들 흐름들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자 두산 테스나 가보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지금 IT 부품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동안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조선주, 뭐 자동차,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가 계속 움직였고, 그동안. 그리고 자동차하고 조선주가 올해 한 3, 4월달서부터 강하게 계속 지금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 타선을 반도체로 보고 있어요. 이미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했고, 그래서 6월달, 6월 1일서부터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 얘기했던 거고, 이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 이정주 전문가 왜 자꾸 반도체를 얘기하나? 자동차랑 조선주 다음 타순으로 움직일 애가 얜 것 같아서. 그래서 6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지금 그러려고 지금 종목들이 모양을 만들고 있고, 미국 시장도 이제 전고점을 언제 돌파할 거냐, 이제 이거를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면, 일단 분할 매도를 했다고 하니까, 안 했으면 뭐 조금씩 조금씩 지금도 매도하세요 말씀드릴 건데, 분할 매도 했다고 그랬잖아. 그냥 더 갖고 가세요. 그 다음 목표치 이제 5만 원이고, 5만 원 돌파하면 5만 5천 원이고, 5만 5천 원 돌파하면 이제 얘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동훈 아나테처럼 미친 종목이 될지도 몰라요. 이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거 슈팅이 걸려도 너무 이상한 슈팅이 걸린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지금 극심한 차별화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겁날 필요가 없어요. 수익이 났다면, 그리고 거기다 분할 매도까지 했다면 뭘 이렇게 겁을 냅니까? 만약에 조금 마음이 조금 불안하다, 쫄린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급락하거나 한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하면 그럼 좀 더 팔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냥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받는 흐름만 안 나온다면 두산 테스나는 일단은 5만 원까지는 그대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오늘 이제 CPI 지수 발표에 비해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봐야 되니까 계속 실전 매매 정서 아침 방송 보시면서 시장 좋다, 반도체 계속 괜찮다라는 얘기 나오면 5만 5천 원까지도 가져가세요. 근데 중간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반도체주들도 조금 흔들리고, 지금 IT주도 흔들리고, 시장도 빠지고, 지금 난리 났다 그러면 더 많이 팔면 됩니다. 그런 얘기 안 나오면 그냥 더 갖고 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 예예.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50원에 100%. 1550원에 100%? 네. 이때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때 보니까 1,500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인데, 네. 원래 이제 그 단기적인 매매 성향이 있어서 이걸 공략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신 거예요? 네. 원래 단타를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하세요? 아니요, 제가 이걸 잘 못해가지고 살 때는 이제 그게 그 관리하는 부장님한테 항상 부탁을 내가 하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아, 그냥 사신 거네요, 그러면. 근데 조금 이제 손해본 것도 딴주는 있고, 근데 여기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아니, 성향을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네. 1,500원짜리에서 공략했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초고수. 네. 초고수 아니면
그냥 몰라서 예. 그냥 사신 경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서 초고 순가에서 예. 예, 근데 그거는 아니네요. 예, 승호 혜택이 좋다 그래서 그때 아니 좋은 거는 아니 뭐 모든 종목도 다 좋다라 그러죠. 예. 모든 종목이 다 좋다라 그러는데 뭐 나쁜 종목이 예. 어디 있어요? 안 가면 나쁜 종목인 거고 가면 좋은 종목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장기 조금 보유를 하면 안 오르겠나 싶어 샀는데 지금 수익은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일단 1,500원이 여기가 이제 그 자리가 이제 11,000원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돌파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예.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로 기준을 따지면 예. 하나, 둘, 셋, 넷, 한 5일 동안 올라왔는데 네. 사실 이거를 이전에서 여기 3월 달에 추천했던 거라 아마 그때 사셨으면은 좀 더 많은 수익이 났을 거지만 지금도 그래도 적은 수익은 아니니까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네. 분할 매 왜냐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네. 올라왔으니까 네.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상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 정말 극심한 차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뭐 절반은 절반만 해도 50%나 되네요. 네. 14,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10% 네. 이하로 줄이세요. 아 예. 14,000원이 깨지면 근데 14,000원 안 깨지면. 예. 네. 뭐 계속 비중 50%대로 계속 많이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저게 SFA 반도체 이거는 지금 현재 좀 매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목은 하나씩 왜냐면 뒤에 있는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예, 예. 다음에 또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